먹음직스러운 체리의 빛깔을 그대로 메이크업으로 옮겨온 여성스러운 다운빛의 체리 색상을 사용한 청초하면서 고급스러운 그리고 섹시하기까지 한 메이크업이에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매트하면서 결점 없이 깨끗한 피부 표현을 만들기 위해 스틱 파운데이션을 사용할게요. 스틱 파운데이션을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쭉쭉 그리고 튀어나온 윤곽에 칠하듯 그어주세요. 그 다음 탱탱한 온갖 퍼프를 톡톡톡톡 두드리며 발라주세요. 퍼프도 안쪽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두드려주고 입체감 있는 표현을 위해 콧대 옆부분과 얼굴 바깥부분은 퍼프에 남아있는 양으로 두드려주세요. 좀 더 깨끗한 피부 표현을 위해 눈 밑 다크서클 부분과 콧볼 옆과 아래 부분, 입술 주변에 쓱쓱 칠해준 다음 퍼프로 두드려주세요. 그럼 훨씬 깨끗하고 완벽한 피부 표현이 된답니다. 오늘은 레드 립스틱을 바를 거라서 입술이 건조하거나 거칠어 보이면 입술이 안 예뻐 보여요. 촉촉한 입술을 준비하기 위해 면봉에 립밤을 듬뿍 덜어 입술에 덕지덕지 얹듯이 발라주세요. 더욱 매트하고 보송보송한 피부를 연출하기 위해 얼굴 전체에 파우더를 발라줄게요. 브러쉬로 한 번씩 쓱쓱 유분을 제거해준 다음 파운데이션 발랐던 퍼프로 유분이 많이 생기는 부분에 두드려주어 전체적으로 파우더의 밀착감도 높이고 보송한 느낌을 살려줄게요. 아이섀도우의 높은 지속력과 눈 주변의 피부색을 고르게 만들어주기 위해 스킨골드 색상의 크림 섀도우를 발라줄게요. 손가락을 이용해 눈두덩과 애교살 부분에 가볍게 칠해주세요. 이 크림 섀도우는 색상이 은은하고 굉장히 고급스러워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올 가을 핫 트렌드 컬러인 베리 컬러의 아이섀도우를 눈두덩과 아래 눈썹을 따라 넓게 펴발라줄게요. 아이홀에는 손가락을 이용해 발라주어 발색을 높여주고 아이홀 경계 부분은 블렌딩 브러쉬를 사용해 자연스럽게 연결하듯 눈썹뼈 부분까지 그라데이션하며 블렌딩 해주세요. 반대쪽 눈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언더 애교살에 칠해줄 골드펄이 가미된 연한 브라운 섀도우예요. 섀도우를 블렌딩 브러쉬에 묻혀 눈 앞머리부터 꼬리까지 일정한 두께로 칠해주세요. 그리고 위 눈꺼풀과 연결지어 뿌리부터 덧칠해주어 색상이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해줄게요. 이번엔 옅은 브라운 섀도우 라이너를 이용해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아이라인을 부각시키는 메이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선명함과 깊은 눈매를 만드는 정도로만 해줄 거예요. 위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워준 다음 언더 속눈썹을 따라 그려주세요. 그 다음 와인 색상의 젤 아이라이너를 사용해 아이라인의 두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만 라인을 그려줄게요. 점막 부분은 세워주고 눈 앞머리와 눈꼬리에만 살짝 두께를 살려 그려주세요. 이번에는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요. 가위를 이용해 속눈썹을 가닥가닥 잘라주세요. 자른 속눈썹에 풀을 묻혀가며 듬성듬성 붙여주면 끝! 딥 베리 컬러의 섀도우로 언더 앞쪽과 뒤쪽에 깊이감을 더해줄게요. 얇은 브러쉬에 섀도우를 묻혀 중앙에 있는 동공 부분을 제외한 앞머리에는 가늘게 칠해주고 뒤쪽에는 긴 삼각형을 그려가며 뒤쪽으로 갈수록 넓게 칠해주세요. 그리고 위쪽 눈 앞머리에도 살짝 칠해주면 깊고 그윽한 그리고 오묘한 느낌까지 들어요. 뭉치지 않고 깔끔하게 발리는 마스카라를 사용해 속눈썹을 뿌리부터 쓸어 올리듯 칠해주세요. 풍성한 느낌보다는 샤프한 느낌으로 긴 속눈썹이 포인트라 적당히 발라준 다음 마스카라 액이 마르기 전에 인조 속눈썹과 본래 속눈썹이 잘 붙도록 쪽집게를 사용해 짚어줄게요. 뷰러로도 한 번 더 짚어주고 언더 속눈썹에도 깔끔하게 숑숑 발라주면 아이 메이크업은 끝! 브라운 브로우 펜슬로 눈썹 모양을 따라 그려주세요. 섀도우가 튀는 색상이기 때문에 눈썹은 일정한 두께의 일자 눈썹으로 그려주어 순한 이미지를 살려줄게요. 다 그려준 다음 브로우 브러쉬로 자연스럽게 펴주세요. 브로우 펜슬과 동일한 브라운 브로우 마스카라를 발라줄게요. 방금 펜슬로 그린 눈썹이 검은 눈썹과 대조되지 않도록 눈썹을 코팅해주듯이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발라주세요. 눈과 입술에 모두 레드 계열의 색상을 사용해줄 거라서 치크는 생략하고 쉐이딩만 아주 살짝 해줄 거예요. 브론징 파우더를 브러쉬에 묻혀 얼굴 외곽 부분에만 둥글게 굴리듯 가볍게 쓸어주세요. 립 메이크업을 하기 전 메이크업 시작 때 발라놓았던 립밤을
면봉을 사용해 걷어내준 다음 먼저 매트한 질감의 딥 레드 색상 립라이너를 발라줄게요. 매트한 립스틱을 먼저 발라주면 지속력과 발색을 높여줘요. 입술 안쪽부터 채우듯 그려주세요. 입술산은 살리지 않고 둥글게 그려주고 윗입술은 본래 입술보다 얇게 그려주세요. 브러쉬를 사용해 칠해지지 않은 입술에 펴발라주세요. 그 다음 촉촉한 다홍빛 색상의 립스틱을 덧발라 맑고 촉촉한 립을 표현해줄게요. 입술에 윤기를 더하니 청초한 느낌이 들어요. 티슈를 사용해 입술 경계 부위를 살짝 닦아내준 다음 파운데이션이 묻어있는 브러쉬로 입술선 주변을 가볍게 쓸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벽돌색에 가까운 버건디 레드 립스틱을 입술 안쪽에 발라주고 립 브러쉬로 자연스럽게 경계를 풀어주면 맑은 다홍빛이 도는 벽돌색 체리 색상이 완성된답니다. 립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입술선이 번지는 느낌으로 마무리하여 선명하지 않은 라인이 포인트. 저는 저 색상을 갖고 있지 않아 여러가지 톤의 레드 색상의 립스틱으로 레이어링하며 만들어 주었어요. 이번 FW 시즌 메이크업 컬러를 이야기할 때 레드를 빼놓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레드야말로 가장 럭셔리한 컬러라며 온갖 다양한 소재가 등장하는 가을 겨울 옷차림에는 레드 컬러로 포인트를 주는 게 가장 쉽고 유행에 맞는 메이크업 방법이라고 해요. 이번 시즌엔 베리에서 영감을 받은 여성스러운 다크 체리와 벽돌색에 가까운 브라운 레드, 와인빛의 버건디 레드를 주목해주세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서도 라뮤꿀을 보실 수 있어요. 요청사항은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간단한 질문은 댓글로, 그리고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보다 내일 더 이뻐지세요. 안녕.